김혜정 이혼 후 부상. 살다 보면 항상 맑은 날만 있을 수는 없다. 쨍하고 해가 뜨는 날이 있으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도 있기 마련이다. 복길이 엄마로 유명한 탤런트 김혜정은 자신을 춥게 만드는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제 그녀의 하늘에는 해가 떴다. 탤런트 김혜정에게서는 은은한 꽃 향기가 난다. 드라마 전원 일기의 복길이 엄마에게서는 고향의 냄새가 났지만 실제 그녀에게서는 꽃 향기가 난다. 화려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그윽한 난 꽃 향기. 세월이 흐를수록 꽃내음은 깊어져 간다. 이제 그녀가 감추려 해도 절로 배어날 정도다. 올해 나이 48, 연기 인생 27년의 그녀는 만개를 앞뒀다. 그러나 아직 그녀의 꽃향기는 대중에게 낯설다. 탤런트 김혜정을 떠올리면 고향의 냄새가 꽃향기보다 먼저 떠오른다. 이제 그녀는 조금씩 세상에 다가갈 필요를 느끼고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샵 한글음. 1. 그림 레슨. 봉사활동으로 꽉 찬 일주일 일만 하는 삶은 재미없어요. 2002년 종영한 전원 일기 이후 한동안 브라운관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그녀의 안부를 전하는 기사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브라운관에서 종종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 최근에는 드라마 식객에서 깐깐하지만 정만은 우남정 매니저 역을 맡아 모처럼 현대적인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전원 일기에서 오랫동안 함께 출연했던 최불암 선생님과 이번 작품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셨던 분이라 함께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또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주제로 한 드라마라 여러모로 현장에 오는 게 재미있어요. 그녀는 활기찬 목소리로 잘 지내고 있다며 안부를 전했다. 일주일에 두 번 그림을 배우러 가고 하루는 봉사활동을, 하루는 불교방송 텔레비전 3과 수행의 MC를 맡아 녹화를 한다. 여기에 드라마 촬영까지 하고 나면 일주일이 빠듯할 정도. 중견 화가에게 배우고 있는 그림 레슨도 한 달 8번 중 6번 가기도 벅차다. 그래도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요즘 생활이 그녀는 즐겁기만 하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취미 활동으로 수채화를 그렸었는데 사생대회에서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림을 배운 지 이제 3개월 됐네요. 그런데 막상 배워보니 열심히 하려는 단계에서 마음대로 표현이 안 되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긴 3년 후면 연기한 지 30년인데 지금도 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3개월 배운 걸로 잘 그리겠어요? 그녀는 지금 자신의 나이가 좋다고 한다. 37이 되면서부터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사람을 대할 때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됐고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그녀는 삶에서 주인은 자신이란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그녀를 한물간 배우로 느끼더라도 상관없단다. 그저 향기가 있는 사람, 봐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샵 두걸음. 미스 MBC 출신 복길이 엄마. 나를 키운 팔할은 유년 시절 조부모님과의 추억. 오똑한 코, 커다란 눈망울, 세월을 거스른 호리호리한 몸매. 그녀는 전형적인 서양형 미인이다. 지난 1981년 김청, 이휘향과 함께 미스 MBC로 선발된 후 그해 MBC 탤런트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2년 뒤 별기대 없이 맡은 역할이 전원 일기의 복길이 엄마다. 당시만 해도 연기자 김혜정을 대표하는 드라마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 청이랑 휘향이랑 정말 예뻤어요. 특히 휘향이는 당시 찢어진 청바지를 입을 정도로 감각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전 23 어린 나이에 복길이 엄마를 시작했죠. 한창 어릴 때 맡았지만 역할이 싫진 않았어요. 연기력으로 알려진 분들하고 연기하는 거라 좋은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어린 마음의 전원일기 때문에 다른 작품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잠시 가지기도 했다. 한 4에서 5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있었다. 하나에 열심히 몰입해도 제대로 그 인물을 표현하기 힘든데 그 같은 교만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연기자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다라며 나이 들어서도 연기자라는 직업을 사랑하고 이 안에서 숨 쉬며 살아가야 한다는 연기자에 대해 한나름의 정의를 내렸다. 지금보다 더 나이를 먹어서까지 복길이 엄마 타이틀이 절 쫓아다닐지 몰라요. 하지만 브랜드 네임은 커녕 이름조차 모르는 무명 배우들도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강점을 갖고 있는 거지요. 복길이 엄마는 확실한 강점이었다. 한재과 업체의 대표 품목인 초코과자 시리즈 광고의 첫 번째 타자로 출연하는 등 CF도 여러 편 찍었다. 그렇다고 돈이 된다고 무조건 오케이 한 것은 아니다. 반무대 제의도 많았지만 모두 거절했단다. 자신을 돈에 얹어서 파는 것 같았다고. 그녀는 엔터테이너 김혜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엔터테이너들은 무엇을 하든 세상의 중심 속에 있으면서 세상을 짊어지고 가야 한단다. 너무 고급이거나 저질이어도 안 되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그녀는 감을 유지하는 것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타고난 감각이 없다면 힘든 일이라는 말도 함께. 한 사람이 성공하는 데에는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고 타고난 DNA가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생각한단다. 그녀는 엔터테이너로서의 감을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엄마가 저를 낳고 몸이 안 좋으셔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조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저의 95%가 그 시기에 완성됐죠. 가만 보면 저는 할머니가 가지신 다재다능함과 열정, 할아버지의 남에게 패끼치기 싫어하는 점을 닮았어요. 전라도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난 할아버지는 동경제국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몽상가였다. 눈을 하나 팔아서라도 중국, 일본 등의 여행을 가는 시기였다. 할머니는 다혈질의 음악, 스포츠를 좋아했다. 어렸을 때 할머니랑 박치기 왕김일의 레슬링 경기를 보러 다닌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단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장구와 춤추는 것도 가르쳐 주었다. 색소폰을 잘 불던 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많이 닮았다. 지금은 은퇴한 축구선수 유상철이 그녀와 조카 사이인데 유상철도 할머니를 많이 닮았단다. 상철이가 고모 딸의 아들이에요. 고모가 육상을 하셨고 형부는 복싱을 하셨죠. 그 기와 체형을 상철이가 고스란히 이어받았어요. 한 번은 2002년 월드컵이 끝난 후 상철이와 가진 가족 모임에서 자리를 함께 했던 재진이 집안 사람들이 거란이나 말갈 개통의 후예 같다라고 한 적도 있어요. 체형이 크고 정열적 이누리 가족들을 보며 그렇게 느꼈나 봐요. 사실 사근사근한 목소리와 예쁜 외모를 지닌 그녀로부터 그 같은 끼를 단박에 간파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태어나도 배우를 또 하고 싶은 열혈 배우다. 어려운 일일수록 도전 의식이 생긴단다. 힘들기로 유명한 마라톤도 하프 코스를 두 번이나 완주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호기심 천국이라고 칭했다.